거제시 동부면의 한 산자락으로 인파가 몰려듭니다. 국립난대수목원 유치 결의를 다지는 범시민 걷기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입니다. 참가자들은 출발 전부터 유치를 염원하는 글귀를 새긴 수건을 펼치며 간절한 염원을 외쳤습니다. 걷기 대회에는 시민 500여 명이 참여해 국립난대수목원 후보지를 돌며 유치 열기를 높였습니다. 후보지를 걸어본 시민들은 때묻지 않은 자연을 간직한 거제가 난대수목원의 최적지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우리 동네에 연대수목원이 오시기를 바라면서 이 걷기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수목원 유치 전의 움직임은 거제 시민들이 시작했지만 지금은 거제시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거제시는 다양한 난대식물이 자생하고 한려해상국립공원과 인접한 자연경관 등을 내세워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난대수목원 예정지 200헥타르가 국유림이어서 보상비가 들지 않는다는 점은 완도와 다른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거제의 국립난대수목원 예정지는 자연, 산림이 잘 보존된 거제의 대표적인 우수한 그런 환경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산, 울산, 경남, 동남권을 아룰 수 있는 난대수목원이 필요하다. 그 최적지가 거제다. 조선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제시. 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으로 지역 활력까지 불어넣을 수 있을지. 운명을 가릴 산림청 현장평가는 오는 17일 완도를 시작으로 18일에는 거제에서 진행됩니다. 헬로TV 뉴스 표영민입니다.